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꼴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걸어서 다니고 있는 부산 꼴통을 할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산 범어사, 예, 범어사에 와 있고요. 지금 현재 범어사를 탐방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영상 하나에 다 못 올려가지고 지금 좀 잘라서 하고 있고 지금 3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영상은 3편이 되고, 뭐, 갑자기 3편만 보시던 분들은 1편부터 보시면 제가 지하철, 전철 타고 와가지고 올라오는 과정까지 그렇게 쭉 보실 수가 아마 있을 거고요. 자, 제가 방금 2편에서 지장전까지, 예, 지장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자, 앞에 보시는 여기 이제 지장전입니다. 지장전 옆으로 올라가면은, 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산신각이 있습니다. 우리 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대웅전 인사하면 또 바로 산신각으로 또 많이 오시죠. 우리 또 부처님 한국에는 저 조선시대부터 옛날 고조선시대죠. 고조선시대부터 부처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신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보살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멘트를 못 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전이고, 아, 독성각. 자, 요 산신강 옆에는 보면 나한전, 독성전, 팔상전 해가지고 요 세 개의 법당이 한 건물에 지금 이것도 보면 아주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절은 다 따로 되어 있는 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는 보면 나한전, 독성전, 팔상전 해가지고 한 건물에 물론 방은 지금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방은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 맞네. 그래, 구분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나한전입니다. 나한전. 예, 나한전. 나한들이 계시죠. 예, 나한전. 아니, 여기가 나한전이고 독성전에가 참 그 나한들이 아마 계시나. 여기가 지금 나한전입니다. 예. 근데 건물은 한 건물인데 그 요가 독성전, 예, 독성전이네. 독성전, 예, 독성전, 요가 팔상전. 자, 독성전 옆에 팔상전이 있습니다. 예, 팔상전. 자, 여기가 팔상전이고 옆으로 가면 또 약사전이 있네요. 약사전. 예, 저 위에가 약사전인가 봅니다. 약사전까지. 약사전은 일로 가나? 아, 저 위에가 약사전인가 봅니다. 그리고 요 범어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전부 다 그 등산 우리 부산에는 금정산이라는 아주 명산입니다. 요 다 등산 코스입니다.
약사주는 약사 부처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몸이 아프신 불자님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예, 그런 날이,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예, 보살님 한 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예, 방해가 될까봐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약사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사전에는 약사 여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요 약사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독성가게, 나반, 뭐라 해야 되나, 깨우침, 혼자서 깨우침을 얻은 독성 부처님이 아니죠. 하여튼 나반존자, 예, 부처님이 되기 전에 혼자 깨우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나반존자라는 그런 모신 사당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지금 팔상전하고 독성가, 독승가, 그리고 나한전,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수행 도량인가 봅니다. 이렇게 스님이라든가 일반 또 제가 불자님들이 거소를 하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가 그런 데인가 봅니다. 마당이 쭉 왔다. 여기는 무슨 땅인데 모르겠습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건물 자체가. 아마 여기 안거하는 데 같은데, 뭐 대학이네, 맞네. 예, 제가 보기에는 안거하는 데입니다. 무슨 대학, 법무사, 하여튼 무슨 대학이네. 저 못 배웠습니다. 저 배운 거 엄청 무식하고 엄청 배운 거 없는 놈입니다. 예, 개똥도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게 저런 한 분도 모르는, 또 이렇게 또 여가지 마 있어. 저는 가식 없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자, 대통령도 다 돌아봤네요. 법무사. 자, 요가 바로 법무사입니다. 구석구석 딱 3편까지 나오네. 법무사.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참. 옛날 제 노숙자 생활할 때는 요 법무사 자주 왔습니다. 그 밥 얻어물라고. 그 와서 요 밥도 먹고. 안 그러면 그 요 건너편 가면 그거 있거든요. 그 뭐라 하노? 낙골당. 그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막 줄만 서면 육개장 한 그릇씩 다 줬어요. 그 뭐 가면 또 푸짐하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면서 자, 저도 절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불이문 나왔습니다. 불이문 나왔고, 자, 불이문 밑에는 자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천왕문 또 내려가면. 자, 이렇게 또 천왕, 사대천왕, 북방세계, 서방세계, 남방세계, 동방세계를 관장하시는 천왕문 사대천왕에 계시는 문이 있고요. 자, 여기도 간단하게 또 인사 한번, 예, 인사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주문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절에 이렇게 일주문 다리빨이 기둥이 4개 있는 거는 좀 특이한 거고, 그러고 돌로 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 범어사, 금정산,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금정산이냐면은 금, 쇠금자입니다. 금가루, 금, 정, 우물정자. 요 산에 그 우물이 있었답니다. 예, 한, 그, 금빛, 예, 인사드리고, 금빛, 뭐, 그, 금빛을 띠는 그런, 어느, 아무리 가뭄이 들고, 백년이고, 천년이고,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금빛으로 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내려와가지고, 놀다가 또 하늘 올라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상과학영화. 하여튼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내려와가지고 검정산 그 금빛나는 우물 안에서 놀다가 올라가고 주스 한잔 마시고 또 기 내려와갖고 또 놀다가 또 심심하면 올라가고 라면끼리 먹고 놀다가 그런 우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검정, 예, 금빛나는 우물이다 해갖고 검정이거든. 그 산 이름이 검정산입니다. 요 뒤에 전부 검정산입니다. 이 산 따라 타고 가면은 낙동정맥이라 해가지고 막 부산에 웬만한 산은 다 연결되고 뭐 저 뭐 어디 뭐 지리산인가 먼 산 하여튼 막 저쪽으로도 막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절 이름도 범어사, 범 어느 물고기 어거든요. 근데 범은 뭐 하늘이라는 그런 저 뜻이라고 하던데 뭐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범자가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한문이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는 물고기어자, 와 절에다가 물고기어자를 쓰노 하고 어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 기회에 그 하늘 물고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가고 그런 물고기가 있답니다. 아, 이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여기 이제 끝입니다. 끝. 요 건너편 요 하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범 그 주차장이고 요 계곡 요 계곡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 물 많을 때 요 오면 계곡이 쥐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편에서 우리 어릴 때는 요 전부 오면 갈 데가 있습니까? 막 전부 다 막 요 오면 여름에 오면 막 바글바글합니다. 전부 다 그 평상이 아니고 그 뭐라 그 천막 같은 거 있잖아 까는 거 들고 와갖고 요 전부 다 깔고 수박 깨먹고 뭐 갈 데 없으니까 처음 요 계곡이 와갖고 다 그러고 놀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막 엄청나네요. 그래도 다행히 뭐 중증 이런 건 잘 안 간다고 하니까 어쩌든가 마스크가 내가 볼 때는 마스크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 자기 관리는 뭐 자기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